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지금 막 업데이트를 마쳤는데 새로운 녀석 두 마리가 나왔네요. 무지 신기하게 생겼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죠. 그 전에 우편함에 동남아 접속 유저 10만명 달성해서 보석 400개 먼저 받아주고, 얼티밋 입질쟁이부터 볼게요. 만화가 7이고 근접형이네요. 그 다음에 외형은 뭔가 되게 화려하게 생겼거든요. 얼핏 보면 금붕어같이도 생기긴 했는데 뭔가 멋있어. 기본 능력치가 공격력이 76이고 체력이 610. 일반 입질쟁이처럼 체력이 굉장히 높네요. 일단 여기에 적힌 거는 공격한 적을 집어 삼킵니다. 이것만 봐도 되게 사기일 것 같은데. 소리 봐. 무섭네. 와, 입에서 불 나와. 오, 일단 하나 삼켰고. 이게 연달아 삼키나? 우와, 뭐야. 한 마리? 아, 이렇게 한 마리씩 삼키구나. 아, 그 다음 나서 죽으면은 삼켰던 거 싹 다 뱉네. 입에서 불난 거 진짜 멋있다. 이거 뭐야? 팔로 뭐 잡아 당기는 거야? 오, 뭔가 팔은, 아, 여기 옆에 입에서 나는 거구나. 와, 진짜 멋있다. 뽑고 싶은데? 이번에는 얼티밋 혈안기. 기존 혈안기와는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똑같이 눈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더 커진 것 같고 풀숲에 살 것 같이 생겼어요. 아군이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같은 라인의 아군을 전부 소멸시킨다고 하네요. 만화는 5고 근접형. 근접형인데 공격력이 55? 좀 약하긴 한데 체력도 적고. 근데 이게 공격력이 낮아도 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진다고 하니까 특성 한번 제대로 보죠. 필드의 어느 곳에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시 필드의 모든 아군 한 마리당 5 공격력과 10 HP를 부여받습니다. 와, 뭔가 두더지처럼 나오는데? 혈안기처럼 공격속도 상당히 빠르네. 와, 얘네 공격하는 모션 봐. 이게 뭐야 이거. 살짝 혈안기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 자, 이 상태로 전면 한번 보죠. 야, 오피캠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인다. 와, 근데 뭔가 되게 무서워. 지금부터 얼티밋 캡처 한번 까보죠. 아,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저는 얼티밋 입질쟁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아, 코인. 두 번째. 역시 코인. 세 번째 얼티밋 캡슐. 아, 코인. 네 번째. 아, 안 돌아가네. 다섯 번째 얼티밋 캡슐인데. 아, 역시 코인. 지금 없는 얼티밋 코스트도 많아서 나올 것 같거든요. 나와라. 아, 또 코인. 이번엔 좀 나와라. 뭐 기대는 크게 안 되지만, 제발. 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얼티밋 캡슐. 여기서 얼티밋 입질쟁이. 아, 코인. 얼티밋 캡슐 10회 뽑기도 해볼게요. 아, 이거 딱 누르고 코인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제발 돌아가라. 클릭. 일단 돌아가요. 돌아가고. 이거 나왔다. 와, 일단 나왔어. 과연 나왔다. 얼티밋 혈안기. 와, 드디어 뽑았네. 일단 혈안기 하나 놔주고. 와, 신규 뽑았다. 대박. 그 다음 또? 아, 이번에는, 아, 아깝다. 나머지는 코인. 좋았어. 우와, 바로 뽑았네. 얼티밋 혈안기 뽑았으니까 한번 사용해볼게요. 얼티밋 혈안기랑 물량덱 잘 맞을 것 같아서 물량덱으로 가지고 왔고요. 야, 마침 잘 됐다. 이거 바로 그냥 얼티밋 벽수기 내주고, 그 다음에 오피키언을 그냥 배치할게요. 왜냐면 더 많아지게끔. 상대방이 지금 호몽삼인지 냈거든요? 시간 좀 벌자, 이거. 만화 5, 천 동안. 오케이, 오케이. 추파카보라 이쪽으로 갔고. 지금 제게 고스트가 4마리? 5마리 됐나? 더 소환해야 돼. 더 많아져야 돼, 이거. 계속.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좀 내주고. 이 정도면 많이 쌓였거든요. 지금 해야 돼. 오케이. 레벨 1짜리. 타워. 100. 이거 참.
야, 이 정도 소환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많이 약한데? 레벨 1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많이 소환했거든요? 어, 죽겠다, 죽겠다, 이거. 이거 이번에도 오피케언 같이 좀 소환 좀 할게요. 이거 소환 좀 하고, 본칼 좀 떠야겠다. 아, 뺏겼다. 빨리, 빨리, 빨리. 자, 이 상태로 다시 철왕기를 한번 혈론 잡아볼까? 좀 많아져, 근데. 이번엔 못 잡나? 잡아, 잡아, 잡고 죽어. 아, 이거 못 잡는다고? 너무 레벨 낮아서 그런가 보다. 아, 혈안기, 기존 혈안기는, 어우, 좋다는데. 이거 잡아, 이거 계속 소환은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물량을 계속 뽑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쯤에 또 내주고. 약간 두더지 컨셉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 레벨 1짜리하고 18짜리 혈안기 싸우자. 아, 야, 이거 치사하잖아. 아, 술래기 소환은 좀 오바인데.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와, 너무 힘든데? 이거 잡아, 좀. 아니, 왜 못 잡는 거야? 얼티밋이죠. 와. 야, 지금. 안 돼. 안 돼. 아, 잡아, 잡아. 아, 힘드네. 1대1 대전에서는 고스트 내는 게 좀 한정적이니까 협동전으로 해볼게요. 협동전으로 하면은 완전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러면은 얼티밋 혈안기가 좀 괜찮을 수도 있어. 바로 가보자. 이건 또 뭐야? 쪼무레기. 빨리빨리. 내가 좀. 아, 얼티밋 해론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자, 얼티밋 해론으로 좀 잡아줘야겠다. 자, 이제 그 다음 턴에 나오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써주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지금 필드에 어느 정도 저희 고스트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팀이 지금 시범기를 써가지고, 잡아주고, 지금 소환할게요. 어, 공격 속도는 빠르다, 그래도. 아, 근데 바로 죽었다. 고. 이 상태로 좀 내주고 다시 신의 불. 공칼 끌어모으고 야적이랑 같이 좀 다시. 근데 야적이도 분신 같은 게 있으니까 자, 지금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팀의 혈안기 지금 써주자. 지금 필 때 많거든요. 와, 오, 일단 한 대 때렸을 때 한 200? 200은 아닌데 좀 150 이상 정도 깠거든요? 도방. 오, 나쁘진 않은데? 어, 터지면 안 돼. 아, 근데 정신없다. 어, 이 상태로, 아, 터졌네? 여기서 얼티밋 혈안기를 쓰면은 제게 편해거든요? 그냥 여기다 써야겠다. 나오는 모션 봐. 이거 두더지야, 두더지, 진짜로. 이렇게 같이 잡아주고. 수신의 불. 안 돼, 죽는다, 내 거. 같이 죽었네.
근데 좀 쓰기 힘들다, 얼티밋이라는게. 이게 뭐 자주 나오면 모를까, 자주 안 나오면은 좀 그런데. 항상 봐가면서 써야 돼가지고. 이때 이렇게 쓰면은 우리 팀이 다 없어지거든요? 쓸 수가 없어, 또.